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크리스천 베이직을 찾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듣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 가라사대, 오늘 성경에는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어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어적인 명령,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당신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수 있다는 것이, 만물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 세상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철학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나 할때세 가지를 표현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 이전의 세상과 말씀 이후의 세상, 창조 이전의 세상과 창조 이후의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혼돈하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질서하던 세상은 혼돈하던 세상은 아주 질서정연한 세상이 되었고요. 어두운 세상은요,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전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었을 때, 그냥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하고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게 된 후로부터 내 삶은 아름다워지고, 내 삶은 질서정연해지고, 그리고 내 삶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다 간증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한 일, 아, 이젠 끝이구나. 이젠 희망이 없구나 하는 일들을 뭐 주기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젠 이건 길이 없다. 이젠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와 같은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성경책.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책상 앞에 앉아요. 메모지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들고 가는데 제가 휴대폰을 들고 가는 이유는 그 휴대폰 속에 성경 사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백지 놓고 성경 피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놓고 가만 묵상을 하면은요. 이제 그 신학교 다니고 또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툭툭 생각나요. 예, 생각나요. 그 사건과 이 문제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렇게 툭툭 생각나요. 그래서 완전,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게 몇 장 몇 절이더라? 이렇게 잘 아니까 이제 그때 성경 사전을 찾죠.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찾아서 이렇게 쭉 써요. 그러면 그 성경이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이렇게 쭉 분류하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앞이 환해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또 깜깜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 답을 이렇게 딱 성경에서 답을 찾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겠다는 거야. 이참에 아예 죽이시겠다는 거야. 아, 이게 더 죽게 생기게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선택하는 것은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더 죽고 망할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건 저 믿음이에요. 어차피 죽게 되었는데, 뭐 죽으면 죽지. 에스더의 심정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고는 기도해요. 왜 기도하게요?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으니까. 영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세상식하고 다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잘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아요. 망신당하고 실패하고, 아,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말씀도 참 좋아요. 항상 빛을 보도다. 예, 그런 경험들을 몇번 했는데요. 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도 순종할 때마다 항상 빛을 봤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힘든 일, 깜깜한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해도 항상 빛을 보다다. 이 간증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개새 하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기도해라, 이거 달라 그래라 그러시는데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간구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야.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이 지옥 같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체험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다섯 번째 시간에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셔서 날기새를 애청하시는 애독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린다는 것, 들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요? 여기에 천국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얘는 말을 잘 안 들어. 아, 이 자식은 말을 되게 안 들어. 또 얘는 말 참 잘 들어요.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청각장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 청각이 아주 발달해서 잘 들어.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 뭐예요?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먼저는 귀로 들어요. 눈으로 읽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내 삶이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것을 내 삶의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인생에 꼬여있는 많은 방정식과 같은 꼬인 문제를 하나님의 식으로 푸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풀어요. 세상식은요, 풀리는 듯 싶다가 더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요. 더 깜깜하게 만들어요.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 순종하면, 적용하면,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던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혼돈하던 세상이 질서 있게 되고, 그리고 깜깜 어두운 절망의 세상이 소망의 세상, 밝은 빛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흑암 없어요. 공허함 없어요. 어두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들, 날기새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구석구석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혼돈하던 세상은 질서 있게, 공허하던 세상은 아름답게, 흑암의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혼돈스러울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그리고 추하고 고통스럽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도 파라다이스를 얘기하죠.
그 파라다이스는 대개 돈, 경제로 만들고요. 과학으로 풀고요.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뭐 나쁠 건 없지만, 있으면 좋지만 돈이 파라다이스까지는 못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밝은 빛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